그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MC로 이제 김신영 씨가 들어왔는데 과연 김신영 씨가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분 뒤로 이어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자리를 메꾸기에는 진짜 큰 이미지로 부각되시는 분이 아니고서야 홍은 선생님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분이 했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푸근하고 막 이런 인상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누가 봐도 다 좋게 봐주시고 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큼 뭐 이렇게 진행을 잘한다 뭐 혹은 뭐가 이렇게 특출나서 뭐 진행을 또 잘한다 이런 거를 꼭 빗대지 않아도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그분을 봤을 때 행복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메꿔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신영 씨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자질이 충분하다고 저는 느껴요. 왜? 이분이 말할 때요 언어술사같이 좀 느껴져요. 어느 사람이든 누구 사람이 말을 하면 그만의 포인트를 순간순간 되게 순간 이거를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걸 잘 받아칠 수 있게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노래랑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나오잖아요. 애기들도 나오고 어른들도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 분들을 다 상대를 하고 소화를 시키기에는 김신영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포인트 재치 있게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대범함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즉시 이제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뭐라 그래야 돼 행동들 언어들 표현력 이런 게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여진다. 송혜 선생님 뒤를 잘 이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그 자리를 메꿈으로 인해서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 자리를 탐냈다든가 혹은 그거를 너무 송혜 선생님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구설과 시비와 이런 것도 있겠으나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지 이분이 중간에 뭐 하차를 한다라든가 뭐 1, 2년밖에 못한다라든가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도 한 반 이게 어떻게 보면은 5년 7년 이렇게까지도 보여져요. 저는 뭐 이분이 나이를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송혜 선생님처럼 끝까지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웬만큼 길게는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느껴지는 게 저도 막 이게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막 되게 의욕이 충만한가 봐요. 뭘 해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지 재밌고 어떻게 해야지 진행이 막 이걸 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한테 막 느껴지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잘할 것 같아요. 그래 좋게 봐주시는 분 분명히 계시고.